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관이 얼굴에서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하관이라는 단어는 광대뼈의 중국말인 관골의 아랫부분에 얼굴을 말한다고 설명을 드렸더랬습니다. 얼굴뼈에는 이렇게 이마에 액골, 그 액면가 할때그 액자이고요. 입술 아래 턱끝뼈는 이골, 귀밑 사각턱뼈는 시골, 그리고 광대뼈는 그 관골이라고 하는데 하관이라는 것은 관골 아래쪽이라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뼈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기준점을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를 하관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년 반 이상을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고 사회생활을 하는 관계로, 그리고 또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가 코로 나온다고 하여 콧구멍을 철저하게 가리는 바람에 콧구멍 아래쪽인 하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서로들 보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뭐 야외에서는 물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야외에서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죠.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점차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 하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얼굴의 경우 사각턱으로 인해 하관이 넓긴 합니다만 인중이 짧아서 사각턱 보톡스만 좀 맞으면 예뻐질 얼굴이겠고요. 이러한 얼굴은 주걱턱 하관인데 코옆 거짐을 윤기시키면 인중이 짧기 때문에 예쁜 얼굴 비율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분은 눈이 어마무지하게 커서 잔뜩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 하관 길이는 상당합니다만 이 공간을 입술로 거의 다 채워버려가지고 하관 여백이 적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얼굴에서의 하관 비율이 상당히 치료하기 어려운데요. 사각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걱턱도 더더욱 아니고, 도리어 무턱기가 있는 얼굴입니다. 얼굴 상중하 3등분을 하여 보았을 때, 코 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하관이 상당히 긴 얼굴 비율입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파란 사각형의 골질 성분은 이빨에 뿌리가 있는 상악 치조골과 하악 치조골, 즉 잇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으며, 턱끝 축소술은 마녀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술 선택 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얼굴 비율에서 하관 축소 효과를 보려면 귀족을 윤기시키고 아래턱을 짧아 보이게 하는 엣지를 살리는 무턱 지방이식으로 저희 박현성형외과에서는 수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관을 수술하게 되면 이러한 얼굴 비율이 되게 되는데 얼굴 상중하 비율상으로는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 하관이 큰 얼굴 비율입니다만, 코끝을 비롯한 코옆 거짐, 그리고 비순각, 비주 시작점이 윤기되어 있고, 턱 라인 엣지가 확실하여 하관 받침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관이 큰 얼굴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스러운 이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도리어 시원한 인상을 풍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짧은 인중 길이 덕분인데요. 저희 박현성외과의 무용인중 패키지 코 성형술에 인중 축소 수술이 포함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관이라고 부르는 얼굴이 얼굴에서 어느 부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하관이 큰 얼굴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스럽고 귀여운 하관 비율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각턱이 있고, 어떤 사람이 주걱턱, 어떤 사람은 무턱으로 하관이 큰 얼굴 비율로 될수 있으니만큼 본인 얼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